네, 제가 화분을 이렇게 구매했답니다. 행사했던 거 하고. 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늘봄 화분에 왔습니다. 요즘도 아직 다니기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예, 해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세일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세일 해주는 상품을 먼저 갈까요? 제가 자를 들고 갈게요. 아, 이 아이 제가 어제 그제 와서 보고 갔는데 너무 예뻐요. 사이즈가 제법 커요. 자, 이렇게 크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재보면 흙이 들어가는 곳은 17cm 정도 되고요. 다리 빼고 약한 8cm 정도 됩니다. 17cm에 8cm라고 해서 일반 창을 심어도 멋지고 이 아이를 세일합니다. 2만원짜리가 17,000원에 준다고 하시는데, 예,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요거보다 조금 더큰 아이도 있는데, 예, 요게 2만원짜리 17,000원. 세일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런 화분을 좋아하는데 유약이 아무래도 덜 발라졌어요. 그리고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만 원짜리를 두 종류를 꺼내놨는데요. 약간 울퉁불퉁한 이제 단면을 보면 약 13cm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다리 빼면은 약 9cm 정도 되는데 약간 쪼그르지 않다는 뜻이죠. 자, 똑촉 고른 아이는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만 원씩, 만 원씩인데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저는 막 요란하지 않은 걸 좋아하나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아까 재면은 13cm, 이제 넓은 쪽 빼니까 13cm하고 거의 비슷한데 모양이 다르네요.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만 원씩이에요. 만 원씩. 요 아이는 약간 요런 모양이고, 자, 요런 아이는 약간 이런 모양이고. 제가 이렇게 라우를 가져왔어요. 심으려고. 어느 걸, 따로 보면은 뭘 심어야겠다 해도 제가 화분 가게 오면은 그림이 잘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 다만 원이고, 요거는 오늘 2만 원에 지금 매장에서 파는, 이제 유튜브 보고 왔다고 꼭 하세요. 예, 17cm에 약 8cm 정도 되는. 아, 너무 멋지죠. 이렇게. 예, 2만 원인데 17,000원. 세일 상품이고, 요 아이들은 만 원씩인데, 예, 제법 사이즈가 커요. 자, 13cm 정도 되고, 다리 빼면은 약 8cm 정도 되는. 아유. 자, 이 아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죠. 제 영상에 늘 나오는 아이. 이 아이는 5,000원인데 지금 4,000원에 주신다고 하시고, 8cm 정도 되고, 다리 빼면은 약 6c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측면으로 볼까요? 8cm, 7cm 정도 되는, 제 영상에 늘 저희 키핑장에 제일 좋은, 네, 전 가격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5,000원인데 4,000원에 주신다고 하셔서 요 양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고요. 화분에서 지난번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원래 매장은 또 가격을 잘안 해주는데 가격까지 해준다고 하세요. 자리를 잠시 이동했는데요. 여기는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화분뿐만 아니고 저희 다육맘들이 필요하는 원, 부자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와서 한꺼번에 여기서 다 구매를 합니다. 제가 온슬로우를 샀는데요. 어디다 담을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화분을 찾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골라놓은 게요 아이들. 제 땅바닥에 있어요. 제가 골라놓은 아이들. 자, 저는 화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에 맞는.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은 제 스타일에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요. 물론 이제 매장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2만 원인데 17,000원에 준다고 하셔서 제가, 아, 너무 멋져요. 사이즈 크기를 한 번만 해드리면,
크기가 약 10, 반, 예, 안에 흙 들어가는 사이즈만 한 15, 6cm 정도 되고요. 다리 빼고 약한 8cm 정도 되는 그런, 제법 커요. 제가 처음에는 볼 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법 큽니다. 2만 원짜리가 17,000원에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이렇게 화려한 걸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오늘 다른 상품도 많이 있어서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시면 조금 더뭐예꼭 얘기하세요. 자리를 잠시 이동했는데 이렇게 여기 늘봄 화분에 오면 양쪽에 관엽식물이라고 하나요? 생화 꽃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늘봄 화분이 있고 딱 정면에 그 수제분인데 저희도 이제 농장에 가면 아, 갖고 싶은데 들었다 놨다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수제 화분.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너무 비싸서 갖고 싶은데 늘못 사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예, 여기는 사이즈를 따로 재지는 않을게요. 네. 혹시 매장에 방문해서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여기 수제 화분에 한해서 수제 화분에 한해서 20% 할인을 해준다고 하세요. 이 수제 화분은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 가능해서 제가 따로 사이즈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늘봄 화분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맨 앞에예요. 이제 고가의 수제분이 쭉 있고 이번에 이제 판매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농장에서 늘 이런 아이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고가 라인은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서 저희 다남다육 혹은 기억 안 되면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 금액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하고 따로 사이즈는 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는 그 저희 다육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참, 한 번에 그냥 다 끝낼 수 있고 이 봄에는 저렇게 예쁜 꽃도 찍을 수 있고 제가 뒤로 한번 살짝 돌면 여기 이 집에 정말 제가 찍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흙이에요. 흙을 배 앞에서 판매하는데 너무 좋은 흙이라고 이렇게 하시니 혹시 매장에 방문할 기회 있으면 사람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예, 방문할 일 있으면 이렇게 방문해서 한번더 천천히 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라고 하는 데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